자, 오케이. 무슨 모양 아시아프입니다. 샌드 엑셀이 지금 출고를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안에 있는 사람 모양이 디테일이 아주 좋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완구랑 아시랑은 역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LED 두 개, 여기 총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도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야, 샌드 엑셀 치고 여러분들 LED 작업 되어 있는 차가 없었는데 아주 좋고요. 여기 딱 풀면 지상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통 둠벅이에요. 정통 둠벅이. 정통 둠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쇼크도 뒤에가 메탈 쇼크예요. 오, 좋습니다. 메탈 쇼크. 차가 굉장히 이쁘게 잘 가요. 자, 동시 서스펜션이고, 이쪽은 대우가 한 번에 쑥쑥쑥 올라가는, 아주 재밌게, 차가 재밌게 올라가는 차죠. 네. 이왕 하는 거 살짝, 어저께 안에 살짝 못 봤는데, 안에 좀 볼게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차에도 도충이 하시다면요. 수신기 체크기, 수신기 밧데 체크기랑, 그 다음에, LED. LED를 좀 내부 LED 장착하거나 그 다음에 모터 히트싱크를 장착하고 싶은데요. 우리 회원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그거는 이제 원하시면 따로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LED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드렸어요. 이 작업 다 해드렸고요. 이거는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모터 쪽은 이쪽이에요. 모터. 자, 모터 쪽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모터가 이쪽에 있는데요. 모터 히트싱크를 이렇게 딱 장착해 드렸어요. 모터 히트싱크가 아주 깔끔하게 트럭 들어있죠. 모터 히트싱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조향이 달라요. 그 다음에 조향도 굉장히 잘 되고요. 조향성이 되게 좋아요. 조향성이. 그래서 우리 샌드 엑셀 출고 전에 우리 회원님께 인사드리면서 샌드 엑셀 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모양 아시아프고요. 유튜브 검색에다가 샌드 엑셀이라고도 검색해 보세요. 샌드 엑셀. 샌드 엑셀에 검색하시면 잘 나와요. 일단 이거 LED 켜는 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LED 딱 키면은, 아, 저는 안 켰네요. 저는 키면서 LED 키시면은 아주 화려한 거를 보여드려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렇게 LED. 아우, LED 멋져요. 자, 진짜 여러분들, RC의 꽃은 야간 주행. 예. 야간 주행할 때 이렇게 멋진 LED. 쫙 LED. LED 양과 함께. 자, 사진 착합. 뒤쪽은 빨간색으로. 오, 빨간색 멋있어요. 착합. 자,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세팅 제대로 됐습니다. 자, 샌드 엑셀.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샌드 엑셀, 그 다음에 RC라이프의 샌드 엑셀. 샌드는 한글, 그 다음에 엑셀 영어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검색해주시면은 멋진 샌드 엑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 엑셀입니다. 멋진 샌드 엑셀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샌드 엑셀 했습니다. 엄지까지 눌러주세요. 오케이.